정보 시스템 운영 챕터 3 군의 통신 구축 설계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군의 통신 목표 수립 항목 중 경제성 검토에 해당되는 것은? 군의 통신이란 방송 공동 수신 설비, 홈 네트워크 장비, 영상 감시 설비 등과 같은 정보 통신 설비와 배관, 배선, 부대 설비를 이용한 건물 내 통신을 말합니다. 군의 통신 구축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고 계획 수립을 통해 군의 통신의 목표와 범위, 조직 등을 확립합니다. 군의 통신 계획 시 검토 사항으로는 서비스 트래픽의 종류와 사용자 수요를 분석하여 용량 산출에 반영하는 것과 최원시를 기준으로 트래픽을 산정하고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과 확장성, 신규 기술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군의 통신망 환경 조건과 설치 및 운용 사례를 검토하여 장비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군의 통신 목표 수립에는 총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당성 검토는 군의 통신 구축 사업 추진 중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타당성 검토는 사업 착수 이전에 군의 통신 설비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계획 단계 타당성 검토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실행하는 설계 단계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성 검토는 비용 대비 사업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 사업비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의 통신 설비 현황 및 규정 파악은 현재의 군의 통신 설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운영 중 문제점과 운영 방향, 운영자 요구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있고, 군의 통신 설비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계획서 작성은 사업비 초과를 방지하고 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유관 부서와 협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전 계획서에는 현재 군의 통신 상태의 문제점 분석, 비용 산정, 업무 분장, 일정 관리, 담당 인력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 통신 목표 수립 항목 중 경제성 검토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1번. 총 사업비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산정하는 것이다. 입니다. 참고로 2번과 4번은 군의 통신 설비 현황 및 규정 파악에 해당되는 것이고, 3번은 사전 계획서 작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군의 통신 실시 설계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군의 통신 구축 설계는 군의 통신 구축을 위해 설계 보고서, 설계 도면, 시방서, 내역서, 계산서 등과 같은 설계 산출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군의 통신 구축 설계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설계 수행 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 설계 보고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이나 기간, 계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말합니다. 기본 설계 보고서에는 각종 사업의 인허가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설계 기준 및 조건 등 실시 설계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 설계 보고서는 기본 계획에서 수립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군의 통신망 구축을 위한 문제점과 비용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설비 배치나 평면, 입면, 단면 등의 모양과 구조, 재료, 설비, 공사비, 공사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시 설계 보고서는 세부적인 현장 조사와 분석,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 실제 공사를 위한 내용을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실시 설계 보고서에는
기본 설계 내용을 토대로 하되 시설물의 규모와 배치, 형태, 공사 방법이나 기간, 공사비 등을 확정하도록 해야 하고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이 서술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공자가 알아보기 편리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나 발주처나 사용자 요구사항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합니다. 설계보고서 작성 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주요 고려 사항으로는 수평 케이블과 접속 기자재의 설계 기준, 수평 관로 및 배선 공간 설계 기준, 배선 구조 및 케이블 설치와 관로의 설계 기준 등이 있습니다. 또한 통신실 설계 기준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하고 전원 시설과 환경 조건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내통신 실시설계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기본 계획을 토대로 계략 공사 방법이나 계략 공사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이다. 1번은 기본 설계에 관한 내용이고 2번, 3번, 4번이 실시설계 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중마루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중마루란 통신 장비들이 집중된 전산실이나 서버실 마루 아래로 배관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게 공간을 띄워 시공한 이중 바닥으로 된 마루를 말합니다. 이중 마루의 정식 명칭은 Free Access Raised Floor이며 Access Floor, Way Floor라고도 부릅니다. 이중 마루는 마루 아래로 통신선로가 포설되어서 자유로운 배선과 깔끔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고 무거운 설비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데 유용하며 배선을 보호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배선 교체나 경로 변경 시 해당 부분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케이블 트레이 설치가 협소한 곳에 유용하며 방음 효과와 내진 기능이 있습니다. 아울러 전도성 타일을 사용하여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고 공기 순환 및 환기에 유리하며 이중마루 사이 간격은 보통 200에서 500mm입니다. 참고로 판넬의 종류는 스틸 판넬, 우드 판넬, 알루미늄 판넬 등이 있는데 이중 스틸 판넬은 강도가 우수하나 비교적 고가입니다. 그러나 내하중성, 내구성, 저소음, 안전성 등의 장점이 있어 중앙 제어반이나 전산실, 기계실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우드 판넬은 나무를 사용하여 비교적 저가인 판넬을 얘기합니다. 진동과 소음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송실이나 시청각 교육실, 병원 수술실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알루미늄 판넬은 강도가 우수하고 가벼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식성, 청결 정도, 정밀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나 정밀 기기실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중마루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이중마루 사이 간격은 보통 500mm 이상이다. 이중마루 사이 간격은 보통 200에서 500mm 이내이기 때문에 내용과 같이 이중마루 사이 간격은 보통 500mm 이상이다 라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UPS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UPS는 시스템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갑작스런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UPS는 건물 정전이나 지역 전정 발생에도 일정 시간 전력을 끊기지 않고 공급할 수 있어 중요도가 높은 전산실 또는 서버실 등에 주로 설치되며 전원 장애로부터 서비스 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UPS는 정류기, 인버터, 스위치, 축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정류기는 3상 단상 전원을 직류로 변환하여 축전기에 충전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인버터는 전력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직류 전원을 교류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스위치는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을 절제시키는 장치이며, 축전지는 전력을 충전하고 정전 시 인버터에 공급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참고로 UPS는 낙뢰 또는 이상 기후로부터 발생되는 정전 또는 단락에 동작을 하며 사고로 인한 전원 차단 시에도 동작을 하고 부하에 의한 이상 전압 현상 발생 시에도 동작을 합니다. 아울러 전압 파형 왜곡 증상 발생 시 또는 콘덴서류의 불량으로 인한 전력계통 오류 시, 노이즈 등으로 인한 전력계통 오류 시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UPS 사용처는 서버실, 전산실, 통신장비실 뿐만 아니라 병원 및 과학기기 설비실, 기타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됩니다. UPS 설치나 운영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항온 항습기 등 전류 소모가 많은 설비와 함께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전지를 정기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축전지 수명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UPS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스위치.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전원을 차단한 장치. 해당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스위치의 경우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을 절제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본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 스위치.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설비에 대한 설명인가? 특정 공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온습도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장치. 온도, 습도 외에도 청정도, 기류까지 정밀하게 제어하여 최상의 공조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산실, 반도체 장비실, 실험실, 각종 보관실, 미술관 등에 주로 설치된다. 문제 5번은 항온 항습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온은 일정 온도이고 항습은 일정 습도라는 의미입니다. 항온 항습이란 특정 공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온습도 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온 항습기는 온도, 습도 외에도 청정도, 기류까지 정밀하게 제어하여 최상의 공조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산실, 반도체 장비실, 실험실, 각종 보관실, 미술관 등에 주로 설치됩니다. 항온 항습기는 냉각기, 냉각코일, 제열 히터, 압축기, 가습기, 팽창 밸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냉각코일은 냉각과 제습을 위한 부품으로 동관, 알루미늄 핀의 밀착을 통해 전열 효과를 증대시키고 균일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부품을 말합니다. 제열 히터는 신속하게 열을 전달하기 위한 부품으로서 낮은 표면의 부하로 인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온도 과열 방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압축기는 공조용으로서 냉동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부품을 말합니다. 가습기는 양질의 스팀 분사를 위한 부품으로서 저수위 보호 장치가 급수를 조절하여 가습기의 물이 자동으로 드레인 되도록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팽창 밸브는 증발기로부터 과열도를 조절하는 부품으로 실내 열 부하에 따라서 냉매양을 조절하고 압축기 보호와 냉각 효율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참고로 항온 항습기는 수냉식, 공냉식, 그리콜리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매체가 냉각수, 공기, 그리콜 용액으로서 이와 같이 구분되는 것이며 각각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어떤 설비에 대한 설명인가? 정답은 2번 항온 항습기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IBS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IBS는 빌딩의 단순한 공간 활용 개념을 탈피하고 효율적인 빌딩 관리를 통해 경비 절감과 미래 기술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IT 기반의 빌딩 시스템을 말합니다. IBS는 시스템 통합, 정보 통신 시스템, 사무 자동화, 빌딩 자동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빌딩 내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쾌적한 사무 환경과 근무 조건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빌딩 자동화 시스템은 건물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정보 통신 시스템은 유무선 인프라나 센서 네트워크, 웹 기반의 통신망 구축을 얘기합니다. 사무 자동화 시스템은 사무 생산 시스템이나 정보 관리 시스템을 말하며 시스템 통합이란 시설 관리 시스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 검침 시스템 등을 얘기합니다. IBS는 빌딩 내 시스템의 자동화 전산화를 지원하여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 구축 비용이 소요되지만 에너지 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에서 절감 효과가 있고 중앙 집중식 설비 운영에 따라 관리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 빌딩의 용도 변경이나 시스템 확장, 신기술 도입이 용이하며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IBS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빌딩 내 시스템의 자동화 전산화를 지원한다입니다. 참고로 분산 운영을 통해 빌딩을 관리한다. 이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분산 운영이 아닌 IBS는 중앙 집중식 설비 운영에 통해 빌딩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초기 구축 비용이 높지만 유지 관리 비용은 오히려 낮으며 빌딩 내에 신기술 도입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누수 감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누수 감지 시스템은 통신, 공조, 기계, 전기와 같은 설비가 있는 공간에 물 등의 전도성 액체가 누출될 경우 해당 지점을 탐지하고 표시, 경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누수 감지 시스템은 전산실, 데이터 센터, 중앙 감시실, 통신실, UPS실 등에 주로 설치되며 누수 및 이상 상황의 조기 발견과 조치를 통해 데이터 손실, 서비스 단절, 장애 시간과 같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수 감지 시스템에서 누수는 센서 케이블 간 전기 반응을 이용하여 탐지합니다. 누수 감지는 누출된 물이나 전해성 액체의 전도성으로 인해 회로에 저항 성분이 생기면 전류나 전압의 변화를 탐지하여 누수 여부와 지점을 판단하는 원리로 감지합니다. 누수 감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누수 감지 컨트롤러, 누수 감지 모듈, 누수 감지 케이블, 리드와이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수 감지 컨트롤러는 누수된 지점과 거리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관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누수 감지 모듈은 누수 감지 케이블에 감지된 누수 지점을 컨트롤러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누수 감지 케이블은 전도성 액체를 감지하는 센서 케이블입니다. 리드와이어는 누수 감지 모듈과 누수 감지 케이블을 이어주는 케이블을 말합니다. 누수 감지 시스템은 롱라인 방식과 숏라인 방식, 네트워크 시스템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롱라인 방식은 감지 대상이 넓은 단일층에 주로 적용되고, 숏라인 방식은 감지 대상이 좁은 단일층에 주로 적용됩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방식은 건물 내 감지해야 하는 층이 다수이거나
감지 대상이 다양한 경우, 감지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누수 감지 시스템은 상업용 건물이나 일반 건물의 전산실, 통신실 등에 설치됩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나 시스템 통제실, 유류 저장 시설 및 관리 설비실에도 설치가 되고, 유해 화학 물질 저장소에도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누수 감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유류 저장 시설이나 유해 화학 물질 저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틀린 말입니다. 유류 저장 시설이나 유해 화학 물질 저장소와 같은 전도성 액체가 항시 누출이 될수 있는 경우에 설치가 됩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IoT 무선 통신 화재 감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아이오티 무선통신 화재 감지 시스템은 아이오티 기반의 화재 감지 센서가 열 연기를 감지하면 화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관리자 또는 방재 센터에 알리는 실시간 화재 감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IoT 무선통신 화재 감지 시스템은 IoT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술, 미드웨어 플랫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 네트워크로도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 연기나 열, CO2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IoT 무선통신 화재 감지 시스템은 IoT 센서 카메라, 중계기, 전달망, 빅데이터 분석 서버, 미들웨어 플랫폼, 소화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IoT 센서 카메라란 화재 발생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감지가 필요한 공간에 설치되어 열, 연기, 불꽃, CO2 등을 감지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중계기는 센서가 다수이거나 IoT 기반의 무선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관제센터에 감지 데이터를 취합하여 전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전달망은 센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망으로서 자가망, 인터넷망, 무선망 등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제 서버, TTS 서버 등으로 구성되어 관리자가 화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서버는 IoT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을 처리 및 분석하기 위한 서버이며, 미들웨어 플랫폼은 IoT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서버에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을 말합니다. 소화 설비는 화재 감지 시 즉각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 감지 시스템과 연동된 소화 설비를 말합니다. IoT 무선 통신 화재 감지 시스템은 통신실이나 관제실 등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장소에 주로 설치되며 배터리실이나 UPS실, 공조실 등 무인 감지가 필요한 장소에도 설치됩니다. 또한 소규모 시장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장소에도 설치됩니다. 따라서 다음 중 IoT 무선통신 화재 감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이중마루입니다. 센서나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 소화 설비는 모두 IoT 무선통신 화재 감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이지만 이중마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비상발전기 설치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은 상용 전원의 공급 중단 시 대체 전력으로 공급하는 비상전원을 말하며 비상발전기, 축전지 설비, 비상전원용 수전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정전이나 전기 설비 고장이 발생하면 설비의 안전 문제뿐 아니라 서비스 제한 또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유지와 소방, 비상 공조, 통신, 계측 제어 유지를 위해 설치됩니다.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은 크게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발전기와 축전기 설비, 비상전원용 수전 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24시간 무중단 전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상용 전원이 중단되었을 때 중요 설비나 시설에 전원을 공급하는 메인 장치로서 종류로는 디젤 엔진형, 가솔린 엔진형, 가스터빈 엔진형 등이 있습니다. 축전지 설비는 축전지, 충전장치, 인버터 등으로 구성된 설비로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전격 전압을 확보하기 전까지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설비입니다. 비상전원용 수전설비는 상시 전원과 별도로 비상전원을 받기 위한 설비로서 필요 대상의 전력 계통이나 비상부하 용량을 감안하여 선택하는 설비입니다. 비상발전기는 설치 시 가까운 곳에 계폐기, 전류 차단기, 전압계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압계는 각상의 전압을 읽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고, 비상발전기로 절체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며, 상용 전원과 비상전원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절체 스위치는 비상전원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상용 전원으로 역송전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고,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은 발전기의 공급 능력에 적합하도록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산된 용량 이상의 전격으로 선정해야 하며, 비상용 발전기 용량 산정 시 고저파를 발생하는 전자기 부하가 많으면 발전기 제조 업체에서 제시한 계산 방식을 참고하여 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상발전기 설치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비상발전기 용량은 발전기의 기동 및 전력 공급 능력에 적합하도록 산정하고 계산된 용량 이하의 전격을 선정한다 입니다. 비상발전기 용량은 발전기의 기동 및 전력 공급 능력에 적합하도록 산정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나 계산된 용량 이하의 전격이 아닌 계산된 용량 이상의 전격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1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설비에 대한 설명인가? 정보통신 설비에 대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이다. 성능 목표, 설치 방법 등은 방송통신 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통신 규약에 대한 기술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문제는 정보통신 내진 설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진은 지진으로 인해 건축물이 흔들리더라도 붕괴되지 않는 내구성 및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하며, 면진은 집안에서 발생한 진동이 구조물로 전달되는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진 제어 기능을 말합니다. 정보통신 내진 설비는 정보통신 설비에 대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표적인 내진 설비로는 면진, 내진, 이중마루, 면진 테이블, 케이블 트레이 내진 설비 등이 있습니다. 내진 및 면진 관련 대책 수립이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는 통신국사, 통신장비, 전원설비 등이며 성능 목표나 설치 방법 등은 방송통신 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통신 규약에 대한 기술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진으로부터 통신 설비를 보호할 수 있는 면진 및 내진 설비는 크게 면진, 내진, 이중마루, 면진 테이블, 케이블 트레이 내진 설비가 있는데 여기서 면진, 내진, 이중마루는 통신실, 전산실, 방송실 등과 같은 통신 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바닥재를 말하며 통신선로, 전원선 등의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관리 및 지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면진 테이블은 통신 설비가 실장된 랙 하단에 설치되어 지진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내진 설비는 통신 케이블이 수용되는 트레이의 지진력을 감지시키는 기능의 설비로서 현행 케이블 트레이 설비의 수직 구간에 내진 서프로 행거 장치를 설치하고 트레이의 수평 이음새에 내진 신축 조인트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어떤 설비에 대한 설명인가? 정보통신 설비에 대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엔 설비이다. 성능 목표, 설치 방법 등은 방송통신 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통신 규격에 대한 기술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은 4번 내진 설비입니다.